제가 오늘 드디어 여름 룩북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피스랑 캐주얼 룩이랑 코지한 그런 룩들이랑 이렇게 좀 섞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합의라는 걸 안 믿어주시는데 합의로 안 봐주시면 전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합의라는 것은 지극히 제 기준일 뿐이고 사람의 체형일 뿐이니까 너무 화는 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겉에 위에만 항상 봐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제가 허벅지가 길고 종아리가 되게 짧은 편이거든요. 이거를 참고해주시고 예쁜 옷들 제가 정말 많이 갖고 왔으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메이크업 정보들을 여쭤보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렌즈는 렌즈베리 벨로 그레이 무민이에요. 무민 완전 그레이 팍 들어간 그런 렌즈인데 딱 렌즈 꼈을 때 그레이밖에 안 보이는 그런 렌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화려한 메이크업 했을 때 껴주고 있어요. 그리고 쿠션은 설화수 퍼펙팅 쿠션 17N1 이거 썼고 섀도우 팔레트는 요거 올마이띵스 아임 유어 팔레트 어센틱 앰버 이 위에 자글자글한 펄들은 투유 글리터 트와일라이트예요. 실버틱한 거랑 골드빛이 조금 섞여있는 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찍어주면 예뻐요. 립은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벨벳 엘프 요정 요거랑 어퓨 과즙팡 워터 틴트 금면 숭실 복숭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룩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룩인데 여름인 만큼 제가 이렇게 또 나시를 입었어요. 요 나시는 에이티즈 서울에서 구매를 한 건데 단추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레이스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허리가 딱 잡아주는 형태가 아니라 가슴선 밑으로 좀 퍼지는 형태거든요. 저처럼 이런 일자 팬츠를 같이 입어주면 오히려 약간 좀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체형 커버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저는 이런 끝나시에다가 일자로 딱 떨어지는 팬츠를 같이 입고 싶었었는데 4개월 전에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걸 처음 입었거든요. 아마 이 나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바지는 짠! 이 바지 좀 소재가 독특한 팬츠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팬츠를 여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옷 저 옷 아무데나 다 매치를 해서 입고 있는데 팬츠는 이렇게 일자로 딱 떨어지는데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저가 이제 키가 160으로 되게 애매한 키잖아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도 바닥에 엄청 끌린다든지 올라온다든지 그런 느낌 없이 적당히 끌리는 정도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좀 이런 길고 큰 팬츠를 좋아하는데 그런 팬츠를 입었을 때 바닥을 자꾸 막 쓸고 다니는 느낌이 나서 잘 손이 안 가는 팬츠가 많거든요. 근데 이 팬츠는 그런 것도 없고 쪼리랑 같이 입어도 길이감이 너무 적당해가지고 진짜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팬츠들의 S 사이즈를 입으면 저는 허리가 좀 너무 딱 맞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 팬츠는 딱 저한테 적당하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반 두터운 면 소재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찰랑찰랑한 폴리 소재가 좀 섞여있는 팬츠인데 이제 여름에 입고 싶지만 저는 더워가지고 좀 못 입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컬러감도 되게 예쁘고 좀 착용을 했을 때도 실제로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짠 옷이에요. 되게 얇은 여름용 니트인데 깔별로 이거는 다 구매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여름에 진짜 활용도가 좋고 몸매도 되게 예뻐 보이고 핏이 진짜 좋아요. 요 정도 비추는 핏으로거든요. 이렇게 쉐입 자체도 넥라인이 약간 이렇게 V자로 넓게 펴져 있어요. 여름에 웬 니트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름에도 살이 타는 게 너무 싫어서 꼭 긴팔 아니면 가디건을 입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반팔을 입은 날에도 무조건 제가 가디건을 챙겨 나가요. 너무 더운 날 아니고서는 타기 싫으신 분들이 좀 꾸며 입을 때 그리고 이런 화이트 컬러는 특히 또 더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이트 컬러 밑에다가 이런 조거 팬츠를 매치해서 입을 수도 있고 앞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청바지 이런 것도 같이 매치해서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꾸며 입으려면 여기 치마를 입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활용도가 좋은 거예요. 제가 입은 거를 보고 제 친구들도 다 이거를 샀더라고요. 좀 계절감 안 타고 쭉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니트예요. 이 안에 브라렛을 입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좀 비키니 같은 거를 입고 이 위에다가 입어도 되게 시원시원해 보이고 되게 예쁠 것 같고 실제로 수영을 하러 갔을 때도 비키니 입고 부끄럽다 했을 때 저는 이거 입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는 이 팬츠를 매치해줄 건데 이게 본의 아니게 또 나오네요.
근데 다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나와에서 전부 다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옷들 전부 다 1절 협찬 없이 제가 다 산 거거든요. 어쨌든 요 민트색 조거 팬츠예요. 소중이가 이제 트레이닝복을 조금 트렌디하고 힙하게 입어보고 싶다,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너무 편하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준비를 해봤는데, 의외로 저 같은 이런 상의에 요런 힙한 트레이닝복을 입어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알죠? 위에 딱 붙게 입고 밑에 펑퍼짐한 트레이닝복 입고 모자 쓰는 거. 근데 여름에는 또 모자를 쓰기가 더우니까 요런 식으로 좀 컬러감이 있는 트레이닝복을 매치를 해주면서 시원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 밴딩이 넓어서 되게 편하고 밑단이 조절이 되는 이런 팬츠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입을 수도 있고 이 밑단을 쫙 조이면 조거 팬츠로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독특한 게 여기 허리 부분에 보면은 벨트처럼 이런 구멍이 있어요. 겨울 됐을 때나 가을 됐을 때 이 팬츠에 벨트 입고 자켓 걸쳐도 되게 예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진짜 그냥 추리하게 입을 때도 입고 지금처럼 이렇게 매치를 해서 입을 때도 되게 많이 입고 있어요. 이런 모자 하나 써주면 이제 아주 그냥 힙 그 자체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요 룩에다가 너무 쓰고 싶은 비니가 있었는데 아크네에서 신상 나오자마자 샀거든요. 이거를 너무 쓰고 싶었는데 이거를 지금 쓰면 이거 여름 룩북이 아니잖아.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룩은 원피스인데요. 요번에 이제 여름이 되자마자 엄청 휘뚜루 마뚜루 입고 다녔던 원피스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허리 쪽에 이렇게 끈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조절해가지고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좀 상체는 돋보이는데 하체는 이렇게 촤르르르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거든요. 제가 또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 원피스여서 이렇게 두 컬러 다 소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블랙보다는 이 퍼플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저한테 딱 됐을 때 얼굴 색이 확 살아 보이는 것도 있고 블랙은 조금 데일리하다면 얘는 좀 뭔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컬러? 파스텔 계열의 퍼플이어가지고 좀 유니크한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입고 얇은 가디건 같은 걸 걸쳐도 예쁘고 좀 이런 식으로 캡모자를 같이 써줘도 되게 힙하더라고요. 또 제가 코디를 할 때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하체를 이제 드러내는 것보다는 가리고 싶어 하는데 또 가리는 거를 어떻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가릴지, 그리고 어떻게 최대한 상체를 더 예뻐 보이게 가릴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랩원피스는 좀 허리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니까 허리 부분까지 이제 상체가 되게 말라 보이는 효과가 있고 또 얘가 또 너무 퍼지지도 않고 너무 딱 붙지도 않는 딱 그런 형태여가지고 상체가 조금 커버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중에 봤던 랩원피스들이나 이런 허리에 끈을 묶는 원피스들은 보면 이제 디자인이 되게 촌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이런 쉐입 그리고 요 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데일리하고 좀 힙하게 코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원피스 코디인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원피스 코디를 되게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이제 종아리나 하체에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이 원피스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피스를 입을 때 짧은 원피스를 정말 잘 안 입어요. 근데 내가 짧은 원피스를 입을 수 있다 하는 날에는 부츠를 신을 수 있는 계절. 아무리 패션은 계절을 타지 않는다고 해도 여름에 또 부츠 신고 다니면 되게 땀 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엔 정말 쪼리만 신어주는 편인데 이번에 제가 너무 예쁜 코디를 찾아가지고 이건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진짜로 종아리 뚱인데 이걸 입으면 사람들이 종아리가 정말 안 뚱뚱해 보인다고 할 정도예요. 요 원피스인데 되게 짧아요. 엄청 짧아요. 이것만 보면은 그냥 되게 평범한 그런 원피스 같잖아요. 꽃무늬도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꽃무늬는 아닌데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건 구매를 한 거거든요. 입어봤는데 핏도 너무 예쁜 거예요. 어깨끈이 이렇게 얇으니까 여리여리해 보이게 해주면서 지금 입은 원피스처럼 이렇게 그냥 라운드 형태로 떨어지는 요 넥라인 때문에 좀 더 쇄골을 강조를 해주면서 너무 이제 과하지 않게 보여주고 좀 저 같은 체형이 입었을 때 정말 베스트인 원피스인 것 같고 이렇게 착용해줬는데 레이스 디테일 같은 게 살짝 보여줘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누브라를 착용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 레인을 확 잡아줘가지고 정말 잘록하게 보이는 좀 그런 착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밑에가 플레어로 이렇게 퍼지면서 허벅지가 조금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착시를 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바지를 입을 때 반바지를 입을 때도 통 넓은 반바지를 입어주거나 아니면 치마를 입을 때는 좀 폭이 넓은 그런 치마를 입어주시면 상대적으로 허벅지가 조금 얇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양말을 이제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이거는 제가 비비안 웨스트우드에 갔다가 정말 정말 비싸게 산 양말인데 이런 양말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좀 패턴이 들어간 유니크한 양말 같이 코디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랑 같이 코디하려고 또 신발을 같은 곳에서 샀는데 너무 예뻐요. 원래 제가 신발을 쇼핑몰에서는 부츠 말고는 잘 안 사는 편인데 좀 이런 샌들 같은 거는 특히 제가 보세를 잘 안 사거든요. 보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를 신고 이제 비교자를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이거 진짜 종아리 얇게 보이고 싶으신 사람들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 너무 예뻐요. 난 원래 신발을 좋아하지만 이런 통굽을 사기는 또 처음인데 진짜 예뻐요. 요 샌들을 제가 샀었어요. 요거는 아크네 건데 얘는 이제 차고 나니까 생각보다 신을 때가 많이 없더라고요. 얘는 진짜 지금처럼 원피스 양말 신고 다니고 너무 예뻐 진짜로. 그리고 또 이런 게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런 가디건 하나 걸쳐주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딱 잡히는 가디건이에요. 이제 요 안에 패턴도 같이 보이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조금 무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요 티도 제가 얼마 전에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스퀘어는 아닌데 약간 라운드 스퀘어로 넥이 파여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안에 브라렛을 입어서 포인트를 주기도 되게 좋고 우리 같은 핫둥이들은 이제 상체를 좀 이렇게 좀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요 쇄골을 드러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진짜 요 쇄골 하나 드러나면 상체가 정말 말라 보여요. 좀 그냥 상체에 살집이 조금 많으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스퀘어 넥을 입어주시면 상체가 조금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약간 시스루로 되어 있고 좀 이렇게 그물망처럼 좀 짜임이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팔 기장도 너무 길지 않고 되게 짧은 편이에요. 팔뚝살이 좀 고민이신 분들은 아마 좀 꺼려하실 것 같은데 저처럼 상체를 좀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코디할 게 정말 많아서 이 티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세 종류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거 팬츠 이런 거에 입어도 귀엽고 이런 린넨 슬랙스 이런 거에다가 입어도 정말 고급스럽고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이 머메이드 스커트 진짜 사랑스러워요. 이 티에 입어줄 첫 번째 하의 이 생지 스커트인데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커트거든요. 긴 스커트를 되게 잘못 입으면 그냥 좀 밑에가 되게 부해 보이거나 뭔가 라인 자체가 안 예뻐 보일 때가 많은데 얘는 머메이드 라인이에요. 골반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종아리 부분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라인인데 처음에 딱 옷을 보면은 이거 이쁠까? 싶은데 입으면 진짜 예뻐요. 정말 이거 몸매 보완 진짜 잘 되고 기장이 긴 편의 치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신발만 보이는데 그럴 때 좀 쪼리나 샌들 같은 개방감 있는 신발이랑 같이 코디해주면 진짜 다리도 길어 보이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약간 린넨 소재의 슬랙스인데 보통 린넨 소재를 보면은 좀 바스락거리는 소재도 되게 많고 입었을 때 좀 구김이 되게 잘 가는 듯한 그런 종이 같은 재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딱 봤을 때 뭐에 반했냐면 이 컬러 자체가 너무 오묘한 네이비 컬러여서 좀 톤 안 타고 여기저기 진짜 매치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주 조금 커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주시고 구매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버클 부분도 이렇게 두 개로 잠그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되게 깔끔하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약간 여름 조거인데 제가 이런 색의 조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두꺼워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못 입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딱 로맨틱 빌리지에서 약간 여름 소재처럼 좀 얇게 이런 컬러로 조거가 나왔더라고요. 핏은 기본 조거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조거들보다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좀 남성분들도 좀 스펙트럼 넓게 착용할 수 있고 그만큼 좀 힙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저는 남자 조거 아니면 이제 조거를 못 입는 편이라서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일단 컬러감 자체가 좀 여름에는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빈티지 그레이 컬러잖아요. 휘뚜루 마뚜루 입기 되게 좋아요. 여기에 이제 뭐 반묶음에도 귀여울 것 같고 캣모자를 써도 귀여울 것 같고 신발도 조거는 하이탑이나 이런 낮은 운동화 신어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두 개 남았거든요? 두 개 남았는데 아까 티를 깜빡하고 못 보여드려가지고 짜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다크빅토리에서 이제 긴팔을 샀었잖아요. 근데 요 같은 원단으로 온아워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반팔이고 그거는 좀 팔부터 딱 붙는 좀 애기옷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조금 널널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라운드 넥이고 좀 옆부분으로 좀 파여있고 반팔 부분도 조금 널널한 편이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가디건처럼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브라렛이라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는 청바지 입고 이렇게 핫하게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바지들을 돌려가면서 매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에다가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저거에다가 이제 매치해주면 되게 힙하고 귀여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짜잔! 너무 귀엽죠? 요거 제가 최근에 입고 나가서 사진 찍어서 아무 태그도 안 하고 올렸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오나워 거라고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태그도 안 했는데 이렇게 포슬포슬하고 안 따가운 재질의 그런 니트예요.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가디건처럼 입을 수 있고 그냥 이너로도 입을 수 있고 이 밑에 하의랑도 되게 매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활용도 높은 니트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컬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좀 민트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여기 니트 여기 또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입었을 때 부담스럽지도 않고 좀 적당히 피부랑 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컬러예요. 여기다가 트레이닝 입어도 예쁘고 저는 원래 여기다가 뭘 매치하려 했냐면 이 린넨 요 바지를 매치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뭔가 캐주얼하면서 회사원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고급스럽고 이런 데다가 이제 딱 요런 좀 굽있는 샌들 같은 거 신어주면은 아주 그냥 아무도 말 못 걸 것 같아.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저의 이제 두 번째 룩북 촬영이 끝났고요. 이거를 룩북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여름을 주제로 이렇게 찍었지만 다음번에는 원피스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좀 이런 주제를 정해서 보여드려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마음껏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